어르신들,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2019년 1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2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는 겁니다. 의무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반드시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요?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간 이내, 신규 취득자는 학과 시험 접수 전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아, 그럼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접수하거나 공단 13개 시도지부로 전화하면 됩니다. 인터넷 예약 접수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중앙에 교육 예약 이수 확인 부분에서 고령운전자 교육 항목을 클릭해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상단의 빨간색 예약하기 항목을 클릭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 꼭 하단에 의무 교통안전 교육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어 거주지와 가까운 교육장을 선택하고 달력을 통해 예약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최종적으로 교육받으실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예약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아, 그 교통안전 교육이 2시간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1교시에 실시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선별진단 1개 항목, 기초인지진단 2개 항목, 운전능력진단 5개 항목으로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은 컴퓨터를 통해 이뤄지는데요.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를 위해 모든 시험장에서 터치 방식의 모니터를 이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쉽게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마칠 수 있습니다. 1교시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마친 후 2교시에는 고령운전자의 특성에 맞는 노화와 안전운전, 교통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강의식 교육이 진행됩니다. 다만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 위험성을 진단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예약이 여유로우니 참고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5세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예약하세요. PET CT 검사는 화면에 제시되는 숫자 또는 문자를 보시고 숫자 1부터 주어진 순서대로 연결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방법은 터치스크린 화면에 숫자 또는 문자를 손가락으로 터치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터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검사는 화면에서 숫자, 계절,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터치하시면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숫자 1, 봄, 2, 여름, 3, 가을, 4, 겨울 이런 순서대로 터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화면에서 숫자와 요일명을 번갈아 가면서 터치하시면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숫자 1, 월, 2, 화, 3, 수, 4, 목, 5, 금, 6, 토, 7, 일 순서로. 기초 인지 검사는 운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억력, 판단력, 실행 능력을 검사합니다. 화면에 제시된 문항을 잘 읽고 정답을 입력하시거나 주어진 보기에서 적합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시계 기억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작업 기억력, 주의 집중력, 판단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화면의 시계를 보시고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화면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더하기 0은 1입니다. 정답에 해당하는 1번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서 제시되었던 시간을 보기에서 찾아 정답 3번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교통표지판 변별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작업 기억력, 집중력, 판단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제시된 두 종류의 교통표지판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50개의 표지판 중에서 방금 전 보셨던 두 종류의 교통표지판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150초 내에 10개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 검사에서 중요한 점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10개를 찾는 겁니다. 방향표지판 기억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집중력, 공간 기억, 판단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문자로 제시된 목적지를 잘 기억하세요. 방향표지판이 제시되면 방금 전 문자로 제시된 대전이 어떤 방향에 있는지 확인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 더하기 0은 1이죠? 그러면 1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보기 중에서 좀 전에 제시됐던 대전 방향이 어느 것인지를 기억해서 해당하는 방향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겠죠? 횡방향 동체 추적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지속주의, 작업 기억, 동체 추적, 실행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차량에 제시된 네 자리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5733이라고 적혀 있죠? 보기 중에서 방금 전 보셨던 차량에 제시된 네 자리 숫자 5733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공간 기억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공간 기억, 장의존성, 판단력, 실행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목적지와 노란 선으로 제시되는 경로를 잘 기억해 주세요. 목적지와 경로가 사라지고 시작점을 알리는 공이 나옵니다. 잠시 기다리면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이 경우라면 왼쪽 화살표를 터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공에서 화살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기억했던 두 번째 경로, 위쪽 화살표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다시 공에서 화살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기억했던 세 번째 경로 위쪽 화살표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주의 탐색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분산주의, 지속주의, 유효시야, 변화 탐지, 실행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화면에 적색과 녹색 신호등이 제시되면 녹색 신호등만 터치하시면 됩니다. 신호등이 꺼지면 화면에 차량이 제시됩니다. 그 중에 한 대만 방향이 다른데요. 그 차량만 터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화면에는 차량 한 대만 위쪽을 향해 있죠? 그 차량만 터치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적색과 녹색 신호등이 제시되면 녹색 신호등만 터치하시면 됩니다. 신호등이 꺼지면 화면에 차량이 나옵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한 대만 왼쪽으로 향해 있죠? 그 차량만 터치하시면 됩니다.